스스로 닦아서 덕을 이루다. 자악시 염원호대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염원 속으로 말하는 거 있죠. 속으로 말하는 거 그게 염원입니다. 아당 보호 일체 세계 내가 마땅히 늘 일체 세계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정근 수습하여 덕 변법계 무량 자제신하며 변법계 법계에 두루한 한량없는 자제한 몸을 얻으며 또 덕 변법계 무량 광대심하며 법계에 두루한 한량없는 광대한 마음을 얻으며 또 구 등법계 무량 청정 음성하며 법계와 같은 한량없는 청정 음성을 갖추며 또 현 등법계 무량 중해 도량하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중해 도량을 도량에 다 나타나며 또 등법계 무량 보살업을 닦으며 등법계 무량 보살주 보살의 몸을 물 얻으며 등법계 무량 보살 평등을 증득하며 등법계 무량 보살법을 배우며 등법계 무량 보살 행을 행에 머물며 등법계 무량 보살 회향을 회향에 들어가나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리 일체 모든 성근으로서 회향함이 되미니 중생으로 하여금 실득 성취 일체지곤이라.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지를 성취하게 하는 연건이라. 그 다음에 자리 이타행의 원만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다시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위욕견 등법계 무량제부를 칭견하고자 하며 등법계 무량중생을 조복하며 등법계 무량불찰에 불찰에 주지하며 등법계 무량 보살 지혜를 증득하며 또 등법계 무량 무소회를 획득하며 등법계 무량 제보살 다라니를 성취하며 등법계 무량 제보살 부사의 주의 주를 얻으며 또 등법계 무량 공덕을 갖추며 등법계 무량 이익 중생 성근을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성근을 원만히 하나니라. 또 원근대 이 성근을 성근으로서 영아 덕 복덕 평등과 나로 하여금 복덕 평등과 지혜 평등과 힘 평등과 무예 평등과 청정 평등과 자제 평등과 정각 평등과 설법 평등과 의 평등 이치에 대한 평등과 결정평등과 일체 신통평등을 얻어서 이와 같은 등법이 계시를 원만하며 다 모두 원만하게 하며 여아 소득하여 내가 얻은 바와 같이 일체 중생도 또한 이와 같이 얻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얻어서 여아 무인이라 나와 같아서 다름이 없기를 원하느니라. 그렇죠. 내가 얻고 모든 중생도 같이 얻는 거 자타 일시 성불도 하는 거죠. 수행의 칭합 법계원이라. 여기 이제 수행이 법계 칭합해야 돼. 법계 하면 이 환경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뭐라고 우리 청량 스님의 그 왕복사에 왕복이 무죄나 동령은 이러니라. 이 세상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해가 지고 뜨고 모든 것 작용하는 것은 끝이 없다. 왕복은 무죄다. 그러나 그거 근원은 하나다. 동정은 이러니라. 동정은 왕복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근원은 하나다. 함 중묘에 유의하고 그러면서
온갖 미묘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어. 초은사의 형출자 말로서 표현이 안 돼. 아무리 뛰어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로서 도대체 표현될 게 아니야. 이 우주법계의 그 속성은 초은사의 형출자는 기유법계라. 그 오직 법계라. 우주법계를 그냥 우리가 아는 만치 무신이고 개는 개만치 법계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소는 소만치 법계를 누리고 살아. 사람은 사람만치 법계를 이해하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도 사람 나름으로 사람 따라서 법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수용하는가 하는 것은 다 각자 어떤 지식과 수행과 또 깨달음과 느낌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걔가 예를 들어서 뭐 법계 우리가 같이 살지만 지가 법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얼마겠어요, 그게. 저희 뭐 갈매기나 새나 뭐 다른 새들이나 뭐나 다 법계 우리 공존하고 살지만은 그건 그것밖에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밖에 법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고 왕복이 무제나 동경은 이러니라 함중묘이 유의하고 엄청난 미묘한 이치가 그 속에 다해서 초은사의 형출자 이건 아무리 설명할래야 설명으로 다 할 수가 없어. 초은사의 형출자는 기유법계 그 오직 법계뿐이다. 참 짧은 말로서 아주 정말 건사하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는 법계의 실체를 그 목적은 법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법계의 실체를 은근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저기서 진여상 회양에서 진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면서 진여상과 같은 회양을 이야기하면서 내면에는 정작 진여를 설명하듯이 여기도 법계에 대한 내용이 그겁니다. 다시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는 이 소위 여 법계 무량하야 법계가 한량 없는 것과 같아서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해야 해서 소득 지혜가 얻은 바 지혜가 종유 무량하며 마침내 한량이 무유량하며 한량이 없으며 법계가 무변한 것과 같이 여 법계 무변 법계가 가히 없는 것과 같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무유기변하며 그 가설 가가 있음이 없으며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부처님 칭견하는 일이 끝이 없어. 왜냐? 법계가 끝이 없으니까. 근사한 말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가 참 아까워요. 법계가 한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얻을 지혜가 마침내 한량이 없지. 그 다음에 법계가 무한한 것과 같이 뭐 무량, 무변, 무한까지 나왔는데 무한한 것과 같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여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 무유제한이라. 제한이 없어. 한이 없어.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는 것도 제한이 없어. 왜냐? 법계가 제한이 없으니까. 또 법계 무제, 여기 무제라고 했네요. 법계가 무제한 것과 같이 이것도 이제 한계, 지음, 경계 이런 뜻입니다.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세계에 보살행을 닦는 것이 무유 애제하며 이 애자도 물가 애자죠. 물가 애자. 제자도 이제 한계라고. 예제가 없으면 무단, 법계가 무단한 것 같이 선근향도 역부여지하야 주일체지하야 일체지에 머물러서 영불단절하며 영원히 단절하지 아니하며 법계가 일성인 것과 같이 법계는 하나의 성품이에요. 이러한 내용들로 법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청양스님의 왕복서에 짤막하게
그 법계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참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긴 부족한데 그래도 대단한 편이에요.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러니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짧은 글 속에. 법계는 하나의 성품인 것과 같이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의 중생으로 더불어 동일지성이며 같은 지혜의 성품이다 이 말이야. 법계 자성 청정 것과 같이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성근 그 성질이 역시 법계하고 똑같다. 성근이 진여하고 똑같다. 그랬듯이 역부여시하여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청정하며 끝까지 청정하며 법계와 수순한 것과 같이 법계는 뭐든지 다 따르거든요. 법계가 수순하는 것과 같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계실 수순 보현행원한다. 아 보현행원에 수순한다. 법계는 어디에나 다 따른다. 선근해양도 또한 그래서 보현행원에 수순한다. 결국은 보현행원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론은 어디까지나 또 이론이고 또 이론을 공부하는 것 또 하나의 보현행원에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현행원이에요. 여 법계 장엄하여 법계 장엄과 같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행원으로서 장엄을 삼는다. 에이, 참 좋은 말이다. 법계는 잘 장엄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장엄이 잘 돼서 현재 이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잘 장엄이 돼서 법계 장엄과 같이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행으로서 장엄을 삼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훌륭한 세상이다. 극락세계다. 화장장엄세계다 하는데 눈을 뜨는 일이지 화장장엄 세계로 만들고 극락 세계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구계가 뭐라고? 사구계 한번 봐봐요.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라 부린 것을. 이게 화엄경 사구계인데 누가 지은지 아주 명문이야. 그렇게 보는 안목 갖추는 일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불법은요, 무슨 화장장엄 세계로 뭐 돌을 이쪽에 있는 돌을 저쪽에다 옮긴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움막으로 집을 짓다가 나무를 제대로 깎아서 집을 짓다가 나중에는 시멘트로 집을 짓다가 그다음에는 뭐 황금으로 집을 짓다가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고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그래 봐야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내 안목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결국 답입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불교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세상 바꾸는 건 없어요. 세상 바꾼 것은 저 서양 과학이 세상을 바꿔놨지. 서양의 과학 문명이 세상을 바꿨지. 불교는 세상을 바꾼 게 없어. 불교는 눈을 바꾼 거예요. 눈을. 안목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주 긍정적인 삶이 되고 긍정적인 아주 낙천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 아주 늘 인생을 소중하게 기쁘게 절대 비관하거나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한순간 하루의 삶도 아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듯이 다른 사람의 삶도 역시 그렇게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고 그걸 깨우쳐주는 게 큰 보시예요. 큰 보시. 법계장엄, 법계장엄 같이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중생으로서 보현행으로서 장엄을 삼으며 법계 불가
실계하듯이 법계가 무너질 택이 있는가? 저기 뭐 처음에 우리 지구가 생길 때도 몇 번 뭐 충돌이 있었고 엄청난 그냥 폭발이 있었고 그래도 그건 그 부분에서 그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법계는 그대로 있는 거야. 불가실계라.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영재보살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청정행을 불가실계케 한다. 가히 실계하지 않게 한다. 오늘 뭐 대중공양 있다는데 공양값 하고 공양을 받든지 해야지. 가면서 한 달락 더 할까요? 견불 지법원이라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을 아는 원이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다시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원 2차 성근으로 원건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 모든 불보살들을 승사 받들어 섬겨서 계령 환희하며 다 환희케 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들어 섬기면은 그도 환희하고 받들어 섬기는 나도 환희한 거야. 그렇습니다.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원이차 성근으로서 속덕칠 일체 지혜의 성품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게 하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체에 두루해서 일체 지를 닦으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왕근 일체 재불 일체 재불에게 가서 칭년 우러러 봄을 얻게 하며 원근대 일체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슨 성근을 짓든지 그건 전부 귀결점은 일체 중생이야. 전부 일체 중생 좋아라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무엇하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상견 제불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칭견해서 능작 불사하며 능히 불사를 지으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칭견해서 불어 불사의 부처님이 하는 일에 해태심 태만심을 내지 않게 하며 불사에 태만심 내면 안 되죠. 태만심도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뭐 자기 어떤 소득을 조금 깨 하면 그 불사는 망하게 돼 있어. 절대 자기 그 사사로운 소득을 거기다 챙기지 아니하고 거기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태만심 내지 아니하면 부처님 일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게 다 제대로 성취를 못하는 것은 중간에 그 틈이 생기고 그래서 다 딴 데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그래요. 원근대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심선 청정하여 마음이 잘 청정해서 무유 퇴전하며 퇴전함이 없게 하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덕 견불하여 항상 부처님을 칭견해서 심선 해요하며 마음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덕 견불하되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되 집착을 내지 않게 하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여 요달 무액해 하며 요달해서 걸림이 없게 하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덕 기염불하여 항상 부처님을 칭견해서 보현행을 이루며 내가 환경 그 대지를 뭐라고 했죠? 선명 시성정각하고 먼저는 시성정각 깨달음의 이치를 밝히고 후현 보현행원 또는 보살행원 그랬어요. 뒤에는
보현 행운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게 화엄경 대지야. 화엄경 대지가 통만법 명일심. 그것도 일부 맞긴 맞아요. 일부 맞긴 맞는데, 부족해 좀. 시성 정각, 정각의 안목을 드러내는 게, 당연히 경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보현 행운 또는 보살 행운, 이게 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당한 부분이 보살 행운을 이야기하면서 사이사이에 보현 행운이, 늘 보현 행운이나 보살 행운이나 같은 거예요. 보살 행운의 결정체는 보현 행운이고, 그래서 보현 행운품이 끝에 붙어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이제 같은 말인데, 보현 행운을 이르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가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현재 기전하여 그 앞에 늘 나타나 있는 것과 같아서 무시 잠수하며 잠깐도 버리는 때가 없으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견 제불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칭견해서 출생 보살 무량 재력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힘을 출생하게 하며 원근대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칭견해서 일체 법에 영원히 망신하지 않게 함이니라.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